일단 이기가 어려운 선거였어. 누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기겠어요. 근데 저렇게 나서가지고 선거를 이거 내가 하는 선거야 이러면서 뭐 후보도 자기가 거의 눈에 보이게 했잖아요. 네. 전직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보내는 거야말로 좀 황당무계한 일이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다시 한번 김종인, 이준석 방식 선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한번 이걸로 총선 때 들이밀어 볼 것이냐. 그런데 바보 천치가 아니면 이제 어떤 게 옳다는 건 알겠죠.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 선거잖아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인데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1년 5개월에 대한 심판선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여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 6개월도 남지 않은 이번 총선을 가늠해보는 가늠자가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측면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냐.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의 시간이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뭔가 약사발을 하나 줬는데 이게 독약사발인지 아니면 보약사발인지를 누가 결정하냐. 이게 국민의힘이 결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볼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력을 입증했어야 되는 선거였습니다. 왜냐?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가졌던 그런 방법론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세운 거거든요. 만약 제가 지휘봉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가장 먼저 건드렸을 것이 9호선과 공항철도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 건드렸어요. 9호선에 지금 6량인데 8량으로 증결하는 문제, 그리고 증차하는 문제, 공항철도를 직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부터 다룰 거고 저희는 그걸 할 역량이 있는 여당이었어요. 근데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향후의 선거랑 그 다음에 집값 선거로 간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전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다시 한번 김종인, 이준석 방식 선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한번 이걸로 총선 때 들이밀어 볼 것이냐. 그런데 바보 천치가 아니면 이제 어떤 게 옳다는 건 알겠죠. 일단 이기가 어려운 선거였어. 누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기겠어요. 근데 저렇게 나서가지고 선거를 이거 내가 하는 선거야 이러면서 뭐 네. 후보도 자기가 거의 눈에 보이게 했잖아요. 네. 뭐 저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사람 그래서 선거의 원인을 제공해버린 전직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내보내는 거야말로 황당무계한 일이죠. 아, 이런 겁니다. 지금 수도권의 민심은 확인됐습니다. 거의 17%, 18%가 보궐선거 격차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김태우 후보가 후보로서의 부적격한 사유도 좀 있었지만은 국민의힘에게 가장 무서운 투표가 뭐냐면은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강서구 유권자인데 강서구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이 투표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보통 6대 3으로 깨져요. 이번에 그것마저 있었다고 한다면은 더 큰 격차였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고 이번 선거, 이제 총선의 가장 큰 위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즐겨도 되는 시간?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은 국민의힘 시간이라니까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주도권이 달라지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에서 패배를 안겨줬던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그걸 봐주실 리가 저는 뭐 없다고 보고요. 경제에서의 능력 그리고 안보에서의 안심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보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확인된 인물들 영입해야죠.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 타이밍에 영입해서 그분들이 전면에 서도록 노력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분야에서의 성과를 보였던 기업인들 또 경제적 어떤 공정성을 담보했었던 학자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또 전면에 내세워야죠.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 집권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변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면 선제적인 민주당의 혁신, 변화, 주도하는 것이 될 텐데 국민의힘이 변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 요 상태가 좋다. 라고 그러면 총선 승리는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저는 박용진 의원님이 전통적으로 이제 안보와 경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보와 경제는 생각보다 양당이 그래도 호각을 이룰 겁니다. 왜냐면은 국민의힘의 안보에 관한 스탠스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어떤 안보에 대한 스탠스가 그것도 고정 지지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양당이 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느끼겠지만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에요, 지지 성향이. 40대, 50대는 아주 강고한 지금 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 30대가 어떤 아젠다에 호응할까에 대해 가지고 먼저 선제적 발굴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젠다 발굴을 어느 정당이 더 잘 해낼 수 있겠느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환경, 노동, 인권 같은 것들을 그런 영역에서 아젠다로 삼아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약해졌어요, 다소.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성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이 공약을 시작했던 것인데 이게 다시 전장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물론 저는 이번에 총선 앞두고 다시 무슨 젠더 이슈가 더 불꽃이 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그랬던 것처럼 2030이 아, 정치가 내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은 현재 양당에서 보이지 않는다. 저는 거기가 전장일 것이라고 봅니다.